저녁에 배고파서 쌀이 어딨는지도 못 찾아가지고 6,700원 또 썼어요. 그래서 아침에 거랑 합쳐서 한 2~3만 원 쓴 것 같은데 하루에. 식비만 거의 2만 원인데 하루에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되지 않나. 너무 아깝다. 근데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었어. 어쩔 수 없었어요. 배고픈데. 와도 뭐가 튀김은 참았다 그래도. 이번 달에 진짜 돈 아껴야 되는데 막 큰일 났어 그냥. 다음 달엔 진짜 쫄쫄하게 살아야 돼. 마음 먹고. 이번 달에 좀 그래도 전보다 많이 안 쓰긴 했는데 아끼고 아껴야지. 그래도 맛있는 건 참을 수 없어. 집 가서 냠냠하고 자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독이님 선물로 3만 원 썼거든요. 평소에 많이 안 한, 선물을 아예 안 하는데 거의 특별한 경우 딱 두 개 해주셔가지고 3만 원 썼고, 그 다음에 택배 쿠폰 15,000원에다가 그럼부터 45,000원에 얘까지 해서 음료까지 하면은 한 5만 6만 원 썼고, 거기다가 점심 카페에서 준비물 영상 찍는 거 준비 산 것까지 해서 한 7~8만 원 썼나? 벌써 거의 10만 원 가까이 썼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돈에 쪼달리니까는 이거 다 계산해보니까는 이번 달 큰일 났어. 벌써 말이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떻게 좀 9월 초반 어떻게 버티려고. 진짜 버스카드에 돈도 내야 되거든요. 호불카드라. 그래서 그 내면은 한 10만 원 넘게 쓸 텐데. 아 큰일 났다. 9월 달에 초반은 진짜 돈 엄청 아껴야 되겠네. 버스만 타고 먹고 싶은 거 줄이고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돈 많이 벌고 싶다. 다음 달 월급 한 2~300 받아라. 다음 달은 별로 안 될 텐데 다다음 달에 좀 많이 났으면 좋겠다. 이제 바람일 뿐이니까. 근데 맛있게 냠냠 할게요. 돈 얘기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만 받아. 나처럼 저임금인 사람 더 힘내야죠. 최근에 이거 먹고 진짜 좋은 영상 하나 찍고 싶다. 영상 욕심이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거 내 유튜브에 엄청 많이 올라와. 그러니까 구독자 자꾸 빠지지. 그래도 좋아요. 저는 제 일상을 올리는 거니까. 너무 맛있다. 배고파가지고 너무 잘 들어가. 너무 맛있어. 이거 보면 떡볶이 먹고 싶어요. 엄마한테 김치만두 먹고 싶다 그랬는데 만져준다 그래갖고 너무 좋아요. 곧 생리하려나봐. 너무 좋다. 한잔 살만 지름지름 찌는 것 같아.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내일은 열일해서 좀 많이 벌고 싶은데 기운이 없네요. 일이나 잘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파이팅! 안녕. 먹고 잘게요. 먹고 네. 뜨거워. 정말 12시 되겠다. 내일 나와. 이렇게 하자.
요거트 스무디 하나 주세요. 응? 딸기 요거트 스무디 하나 주세요. 응. 딸기? 중간으로 주세요. 중간으로 딸기 요거트 스무디요. 네. 2,000원 계산해드릴게요. 네. Okay.